这个住家的后面其实是几个非常暗的一个房间，所以变成就是说我们的管制员第一时间在现场，他并没有发现到这个名字这个狒狒的存在。当他要去拿手电筒的时候，刚好遇到了这个所谓的猎人，那这个猎人刚好有手电筒，他就自己上去照，然后也自己去做了一个射击的一个动作。全台关注的逃脱狒狒27日被抓，最后却因遭到猎枪打中，伤重不治。这让平常就很关注动保的少廷难过地痛哭表示：“生而为人，真的很对不起。”没想到这一番话，最后却引来酸民攻击。我真的是觉得很莫名其妙，网络上面的酸民，你们到底是忙不忙啊？我其实，在发的时候，我大概就有知道，一定又会有那一派的人出现，趁热度啦，然后。很假啦，然后怎么都跟他有关系啦，然后啊，不然你去吃素啊什么？这是我本来就知道的，所以我没有很难过，跟没有很意外，只是觉得很无奈。但怎样，公众人物只要有发什么东西，你看不顺眼就是什么。但我真的是看到一个很莫名其妙的耶，我看到一个很莫名其妙的说，他说是我公众认识我，他说我霸凌别人，他说他本来就很假，我高中跟他同校，还一直挡我路。其他女生问他干嘛这样，他说我就是讨厌他啊，不需要用土耳其卖惨，因为他高中仗着漂亮霸凌别人，一点都不惨。我从小就长得像一颗绿豆，我高中长得就像一个偶来，我高中就长得像一颗彩虹，我高中长得漂亮。真的是谢谢呢。更让我不爽的是，不需要用妥瑞症卖惨。请问，妥瑞症惨吗？气耶，真的很气耶。气是真的该气。台湾逃家狒狒最终身亡。反观韩国首尔的小斑马，逃家三小时后就被带回家，现在身体状况良好。只是在他逃家的背后，其实有个令人心疼的故事。처음에 이제 엄마가 먼저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. 또 1년 있다가 또 이제 아빠가 죽게 된 거죠. 본인이 혼자인데 옆에 이제 다른 동물들한테 약간 기웃기웃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컷 어용말은 이제 자기 무리를 지켜야 되는데 옆에 어용말이 자꾸 기웃기웃 하다 보니까 그 펜스를 사이에 두고서 약간 이제 투닥투닥 거렸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. 새로는 다행히 회복은 잘 돼서 건강한 상태인데요. 심리 상태가 사실은 완전히 삐져있는 상태예요. 지금 간식도 일단 안 먹는다는 표현을 확실히 하고 시무룩하게 지금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다칠까 봐 혹은 잘못될까 봐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119 소방 대원분들, 경찰 아저씨분들 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덕분에 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있어요. 다만 이제 그 녀석이 조금 어려서 엄마 품에 좀 더 있을 때까지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어요.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그 녀석 짝지어준 녀석을 데리고 올 예정이에요.